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예배와 주어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이어서 찬송가 357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과 정성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선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이름 붙들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며 우리의 생각대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닌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사 영과 진리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음을 통해 이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손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주일학교를 섬기는 전도사님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찬양드릴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맡은 선교지에 생명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부터 청년부 EM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금 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화답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며 그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바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참 기쁘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난 내 주먹을 믿어요 하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으면 한번 보여줘 보라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 정말 저분 말대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갈멜산에 하늘에 불이 내리는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주님의 음성 듣고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한 번만 저 사람 앞에 나타나 주시면 안 됩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가진 적 있으십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한 사진사가 말을 타고 눈이 녹고 있는 벌판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자기도 한번 보고 싶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사진을 찍어라 소리가 들려와서 뭘 찍으라는 건데요? 그냥 보이는 것을 찍어라 해서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집에 와서 필름을 현상해 보니까 바로 이 사진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얼굴이 보이십니까? 아, 이게 뭐가 예수님인지 모르겠다고 어떤 사람이 풍선껌을 불고 뒷짐을 지고 언덕에 올라가는 건 보인다 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특징은 눈을 지그시 감고 멀리서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이 사진을 찍은 그 사진사는요, 이 사진을 보자마자 놀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정말 예수님 사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천국 가서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진 이야기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데요. 신비한 환상이나 어떤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일들을 겪은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 기적적인 일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의 일인데요. LA의 어느 한인 기도원 같은 곳에서 집회 중에 금가루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 와서 금가루가 떨어진 그 현장을 확인하라는 그런 홍보 전단지를 본 적이 있어요.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배 중에 천사들이 금가루를 뿌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홍보물을 보고 우려의 마음이 크게 들었는데요. 물론 예배 중에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금가루의 출처가 정말 천사들이 뿌리고 갔는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뿌리고 갔는지, 아니면 사람이 뿌렸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누가 그 금가루를 이렇게 모아다가 전문가에게 부탁해서 성분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금 아니랍니다. 애들이 놀 때 사용하는 그 금색 가루 성분이라는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금이든 가짜 금이든 상관없이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홍보수단으로 삼은 것. 그 자체가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신비한 현상 때문에 우르르 몰려든 사람은요, 계속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우르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또한 이단 같은 곳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 이렇게 신비한 것만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표적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신비한 기적 자체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만을 쫓아가고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아까 보여주면 믿겠다, 한번 보여줘봐라 하는 사람의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보여주면 믿는 것은 정말 믿음입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것, recognize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제 손에 종이컵이 들린 것이 보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 종이컵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겁니까? 믿을 것까지도 없습니다. 종이컵 있구나. 그냥 인식하면 되지요. 그런데 제가 이 컵 속에 노란색 공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제 말을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컵은 물 따라 마시는 거지 노란색 공이 왜 거기 들어있어?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를 신뢰하신다면 노란색 공이 안 보여도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믿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란 정확하게 신뢰의 문제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는 분명해졌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말은 믿음의 전제, 프레미스부터가 틀린 겁니다. 믿음의 전제는 보이는 증거물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가 믿음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관점으로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합법적인 계약서 하나 써주시지 않으셨고요. 또 나이가 많은 부부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건강진단서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 말씀 중반에 보시면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인데요. 즉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정확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 응답받았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고 보게 되고 믿고 체험하고 믿고 응답받고 그렇게 2000년 동안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며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응답받는 것 그 자체에 막 집착하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 응답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요. 그러나 그 믿는 결과는 내가 이미 믿었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올 때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초조해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은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의 시제는요 완료와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완료는 동작이 끝났다, 완료됐다, 과거와 같은 것이고요 미완료는 아직 안 끝났다, 미래와 같은 것인데 근데 여기에 약간 특별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확정되었으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도 완료형을 씁니다. 신기하죠? 반대로 과거에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으면 미완료를 쓰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미래의 일도 완료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직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아직 병이 낫지 않았는데, 손에 잡힌 것 없는데 믿으면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가 알려주는 믿음의 원리인데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의 1절 말씀에는 왜 믿음이 그러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실상, substance를 얻은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evidence를, 증거를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응답이 더디오더라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실상과 증거를 이미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런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보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된다라는 그 원리, 그리고 그 믿음 자체만으로도 실상과 증거를 이미 얻은 것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걸리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 딱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처음 복음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쭉 보이지요.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이것을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즉 구원도 믿음도 모두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어졌습니까? 조금씩 천천히 믿어졌든 아니면 처음부터 확 믿어졌든 간에 사실은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드디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rom faith to faith인데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서로의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from faith, 그 첫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관계적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from faith,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to faith,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아간다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성경 전체의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겁니다.
나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믿어주신 게 아니라 그저 나를 먼저 믿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작했지요. 우상 만드는 집 아들로 태어나서 늘 보고 자란 게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믿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중간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믿어주셨고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오디션을 통해서 믿음 좋은 사람 뽑힌 게 아니라 다 부족했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정말 아무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믿어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주님의 나를 향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셨다는 것을 깊게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와, 내가 잘 못해도, 실수가 많아도 나에게 나를 믿어주시고 뭔가를 맡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쓰러지고 그래도 나는 널 믿어 하면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스바냐 3장 17절에는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교리를 믿는 신념이라기보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뢰라는 사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신 주님을 나도 신뢰하고 장성의 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굳센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이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겠는데요. 믿음은 믿으라고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은 어떠한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 자체가 나에게 실상과 증거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데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의 은혜를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신뢰하여 주신 그 주님, 우리도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이 많이 악하고 그렇고 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주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내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정말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교리를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전제라고 하였고, 그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신뢰하며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상과 증거가 되어서 설령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에 완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일꾼들이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그 말씀의 역사, 그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임명받으신 분들의 명단이 교회 로비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임명받으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영육의 강건함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연례 공동의회가 1월 25일 수요 말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참된 교회에 등록된 세례 교인이시라면 모두 공동의회 회원이십니다. 1월 25일 수요일을 꼭 기억해 주셔서 교회의 중요한 일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제사역부에서 섬겨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 선반이 1층 화장실에서 교회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쌀과 라면, 통조림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품이 필요하시거나 또 필요한 곳에 전달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대로 2022년 헌금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있는 세금보고 서류 신청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2, 3주 안에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김정호 안수집사님, 박건하 권사님 가정이 이번 주에 애리조나로 이주를 하십니다. 그곳에서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